3월 17일 12시 6분입니다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틀 만에 운동을 왔고, 어제 같은 경우는 운동을 갈 수 있었는데 어제는 그냥 기타를 쳤어요. 뭔가 너무 마음에 드는 곡을 들어가지고. 네, 어제 브이로그 보시면 됩니다.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감정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가사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 곡은 뭔가 진짜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애환, 슬픔, 그리움, 사비시사,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담긴 곡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심금을 울려요. 막 너무 슬프게 부르지 않고, 그렇다고 뭔가 슬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감정이 되게 좋아요. 곡을 부르면서 곡에 빠져들었고, 사실 오늘도 또 기타를 쳤어요. 곡이 너무 좋아서. 누군가를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해 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타게 그리워해 본 적 있긴 있는데, 그렇게 오래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뭔가 애타게 그리울 수 있었던 그런 시절 또 생각도 나고, 뭐 여러가지 지금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닌데 그냥 감상에 한번 젖어봤어요. 감상에 젖는 건 근데 사치이긴 한데, 마음이 너무 건조하면은 또 가뭄이 나잖아요. 가뭄. 네, 마음이 병들면 안 되니까 흠뻑 물을 줬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뭔가 몸이 많이 피곤해요. 확실히 몸이 많이 피곤하고, 저는 몸이 많이 피곤하면 몸에서 많이 열이 나거든요. 후끈후끈합니다 지금.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오네요. 오늘 일단 이력서 보낸 것에 대한 답이 오늘 올 것 같아요. 3일 내로 준다고 일단 그 명시해 놨으니까 오늘 올 것 같고, 과제가 어떤 게 올지, 네, 좀 긴장도 되네요. 과제를 잘 풀고,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도 긴장하지 말고 덤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해야 될 것들, 운동, 청소, 공부뿐만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정리전도하고 삶이 카오스가 되지 않도록, 그런 3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전쟁에 뭔가, 전쟁이라고 하면 좀 너무 단어가 커다랗긴 한데,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3월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월의 전쟁에서의 전투가 끝나고 전쟁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쟁 속에서 하늘은 비도 내리고 천둥도 칠 거고 또 날도 밝을 거고 그러면서 꽃은 필 거기 때문에 투쟁하면서도 전력으로 싸워나가면서도 치열하게 삶을 살면서도 사랑도 쟁취하고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운명은 언제나 날 테스트하겠지만 그 테스트에서 나는 질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질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열심히 걷다 보면은 정상은 언젠가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뿌듯한 하루가 지속되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번 주였나? 삶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몸이 안 좋고 또 막 이랬을 때는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고 안간힘을 썼는데 지금은 다시 동기가 다시 회복됐고 에너지가 다시 회복됐고 좋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을 12시간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점심시간 제외하면 한 11시간 20분 한 것 같은데 열심히 집중했고 좋았어요. 열심히 집중했고 문제도 해결했고 예전에 풀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문제도 해결했고 기분이 좋네요.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좀 지출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잘 쓰여진 좀 항상 블로그를 보면서 개념을 익히고 했는데 근데 좀 책을 좀 질렀습니다. 책을 킨들로 하나 지르니까 그게 한 얼마나 왔지? 한 3,000엔 가까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좀 번들로 책을 좀 묶어서 1년치 서브스크립션 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한 17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합계야 한 20만원 나왔습니다. 오늘 20만원 지출이 있었는데 열심히 해봐야죠. 이렇게만 달릴 수 있으면은 아깝지가 않아요. 이렇게만 달릴 수 있으면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냉장고에 식료품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장을 보러 가야 돼서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다들 잘 준비 잘 하시고 화이팅합니다.